작년에 킹 얘기를 들은 분이 두 분 계시죠. 킹 달러랑 이제 킹 영이. 아이고 저는 막 명목 GDP로 지금 우리나라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아 그거를 추정해 보니까 교수님이 작년 4분기부터 사야 된다. 뭐 저는 뭐 데이터로 이야기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세희과 식사합시다. 요즘 금융시장이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시고 금리 동결에 대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안개가 자욱한 상황에서 차를 멈춰서 이 안개 속에서 위험한 상황을 안개가 거칠 때까지 지켜보는 그런 걸로 이해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강대학교의 경제학대학원의 김영희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기 위해서 우리 김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교수님은 요즘 닥터 둠으로 이렇게 별명이 많이들 부르시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닌데 우리 교수님 원래 별명은 여의도의 쪽집게인데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재작년에 시장이 너무 과열됐을 때 예. 과열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소수의 목소리를 예.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다 보니까 뭐야 미국에는 루비니 교수고 한국에는 김영희 교수님이 계속 이렇게 안 좋다 조심해야 된다 빠질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완전히 닥터 둠이 되셨는데 예. 저는 알거든요. 교수님이 과거에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보시면서 아 지금은 조심해야 예. 되고 지금은 사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볼 거니까요. 오늘 예. 단단히 각오하시고요. 예. 예. 먼저 식사를 하셔야 네, 오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예.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뭐 동학개미의 스승 뭐 이런 뭐 닉네임이 붙어서 정말 좀 민망한데요. 그 사실 저희의 스승이시잖아요. 아니 뭐 스승이라기보다는 서로 저 그냥 아는 걸 나누었던 거죠 그때. 아유. 저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우리 박 대표님은 유명한 펀드 매니저. 아니요 제가 뭐 대리 시절에 이미 교수님은 여의도의 쪽집게로 이름이 뭐 그때 벌써 20년 전 유명하셨었고 그때 프로로 사는 법인가? 프로로 산다는 겁니다. 아 프로로 산다는 거가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그 책 샀었잖아요. 네. 그래서 3프로가 유명한데요. 그 프로로 산다는 거는 제가 먼저 쓴 겁니다. 그러네요. 3프로한테 원조 김프로시네요. 예, 좀 돈 좀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교수님 만나 뵌다고 하니까 꼭 이 질문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도대체 교수님을 그렇게 옛날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그 셀프 모티베이션? 예. 뭐 때문에 교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가? 열심히 공부하시는가? 아, 제 일이 저는 너무 즐거웠었어요. 아, 역시 재미? 예. 사실 뭐 하나 보고서도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경제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고 이런 거를 이론 찾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사실 저희 이 식사합시다의 처음 원래 취지가요. 이 업계 최고봉에 오르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최고점에 올라가실 수 있었을까? 네,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거의 이 업계 이제 대가분들 모셔서 여쭤보거든요. 근데 지금 박용욱 회장님도 떠오르고 막 많은 분들이 떠오르면서 그분들도 주식 엄청 재밌어 하시고 예. 막 주식 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막 사실 어떤 분은 약간 미쳤다. 예, 예. 예 불급이라고
그런 느낌을 늘 받았는데 교수님도 재미있었었군요. 예. 그저 박영호 회장을 저하고 대신정권 입사 동기입니다. 아, 맞다. 88년. 예. 대신정권 입사 동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뛰어난 게요. 그때 대신정권 주가가요. 5만 원이 넘었었어요. 예. 그 정점에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증권회사 주식이 5만 원 넘는데 그 선배들이 가니까 10만 원 넘는다고 막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영호 회장이라는 이 친구가 신입사원인데. 예. 아닙니다. 그 반토막 납니다. 아,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신입사원 때. 그럼 88년, 89년 완전히 아시아 버블 최고점에서 고점에서요. 그런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예요. 그때부터 생각했죠. 이야. 그리고 제가 88년 12월 들어갔는데요. 아. 89년 3월 되니까 특별 보너스를 300% 신입사원한테도 주더라고요. 와. 야, 좋은 회사 잘 돌았다 그랬는데. 예. 89년 4월 7일 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코스피가 1007 찍고. 예. 그 뒤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아, 그게 89년. 네, 4월 7일. 4월 7일이 1000포인트 찍고. 예, 1007 찍고. 야. 그리고 1990년 12.12 사태가 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삼투신 보고 주식 그렇죠. 사라고 할 정도로. 네, 그때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해하실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투자자들 중에서 주가 떨어진 거 시위를 많이 했었어요. 거래소하고 대신증권 앞에서도 하고. 시위를요? 네. 주가 올리라고요? 주가 올리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이 2조 7천억 찍어내가지고 삼투신이라고 그때, 그때 한투, 국투, 대투. 대투. 이런 세 개 투신자한테 2조 7천억 줬는데요. 그거 며칠 안 가더라고요. 거의 공적 자금을 삼투신한테 투입해서 네, 주식 그걸로 주식을 사게 되죠. 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요. 이 추세라는 거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인위적으로 뭐.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시장 개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중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네. 제가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공산당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가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자기들 또 깨달아가고 있다. 야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이. 그런 뭐 진동폭? 예. 폭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줄이려고는 할 수는 예, 있지만 예. 그 추세 트렌드를 막는 거는 예. 저 제가 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 시장이 그래요? 아니, 80년도 후반에 그 아시아 버블 때 그걸 예. 뭐 누가 막 뭐 누가 막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90년 그때 삼투신을 동원해서 90년이 뭐 사실 그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00조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다 합쳐봐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IBM이나 뭐 인텔 이게 100조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조 7천억이면 지금 물가로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을 투입한 것 같다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시장이 매출 오르고 안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저도 어떤 뭐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교수님도 끊임없이 나오셔서 우리가 뭐 100번 얘기해서 어떻게 100번 다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시장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그래도 남들이 한두 시간 공부하면 우리는 그래도 10시간, 15시간 공부하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든 예. 전달해 드리는 거고 맞고 틀리고는 자꾸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럴 때 잘하고 저 사람은 이런 거 잘하고 예. 거기서 이제 좀 골라 들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는 투자자분들이 좀 고르셔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분이 이런 말씀하고 저분이 저런 말씀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네. 제가 저 경제학을 제일 처음에 79년대 사무엘슨 경제원론으로 배웠는데요. 거기 보면 서문에 한쪽으로 보면 새 주둥이 같은 그림, 예, 한쪽으로 예.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 있어요. 예.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야. 자기가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가지고 현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새 주둥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 그냥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근데 주시장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쪽에서 볼 수 있고 네,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제 주장을 하지만은 예. 네, 저는 다른 분들이 다른 주장을 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제 생각이 저분하고 뭐가 달라서 제가 다른 주제를 한번 해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저도 교수님한테 참, 실제로 맞아, 같이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명목 GDP로 지금 우리나라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 되거든요. 아, 그거를 추정해 보니까 예. 지금 3,070 정도 나오거든요, 올해는. 근데, 올해요. 올해 적정 예. 주가 수준은. 2,200할때3,000 이야기하니까 무슨 네. 소리냐. 근데 저는 시간이 가면은 결국 모든 게 추세에 접근해 간다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3,300 갔을 때는 뭐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M2 일평균 수출 금액, 뭐 명목 GDP 이런 게 과대평가됐었어요. 근데 결국 추세 밑으로 떨어지고요. 주가라는 게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올라갈 때는 펀더멘털 과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죠. 지금 지나치게 제가 2000년 이후로 평가해 보니까 제일 가소평가가 작년 말이 심했었어요. 아, 작년 말이면 우리나라 주가 뭐2180 이렇게 예. 떨어질 작년 말에 때. 아마 2240인가 됐을 텐데요. 예. 올 초에 2180 찍었네요. 예. 그렇게 평가해 보니까 작년 말에 한24% 정도 저평가됐었거든요. 지금 명목 GDP 뭐 다른 변수로 추정해 보니까 2000 이후 저평가 정도가 작년에 가장 심각했습니다. 미국이 그때 10월 14일 전으로 미국 시장이 바닥 찍고, 또 환율이 1440원 막 찍고 있었잖아요. 그때 환율이 1,400원 넘을 때박 대표님도 뭐모 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말에 환율이 1,280원까지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떨어지면 어떻겠냐 걱정했는데, 1,264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저그 라디오 방송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때 분위기가 1,500원, 1,600원 1,500원, 간다는 1,700원, 분위기였고. 외환위기 간다, 뭐 이런 예.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냥, 아니, 과거 가장 심각했던 국면하고 다 대비하면서, 아, 이거는 환율이 달러가 너무 고평가인데? 시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항상 다시 평균치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평균 회귀의 예, 법칙,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예. 하는데, 저는 그거 믿고 그냥 1년 안에 1150원 다시 갈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 시장 분위기로는, 아유, 내가 괜히 이런 말 했나? 근데 그때 그랬죠. 교수님 방송을 보고 제가 약간씩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교수님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교수님 방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데이터 좀 자주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아니 그 데이터 만들 시간이 있으세요? 근데 직접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는 직접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도 하고 연구소 소장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때도 교수님은 직접 다 하셨. 제가 데이터 만들고, 제가 자료 다 만들었죠. 그때 제가 자료 안 만들고 시켜서 했다면은 지금 강의 못 예. 하죠.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이 데이터라는 게잘 발표되고 표현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 2001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 대신증권 계셨을 때도 다 직접 만든 데이터 갖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저 주가가 떨어진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저 2006년까지는 뭐 우리 증권시장에서 저를 제일 낙관론자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두에 닥터 둠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별명은 쪽집게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2001년 9.12 테러 나기 전에는 조심해야 된다. 테러 이후에 또 오른다. 그때 오르고 내리는 거다 맞추셨거든요. 그때 뭐 우연히 그걸 맞춰가지고 쪽집게라는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요즘 교수님이 작년 4분기부터 사야 된다. 올해는 닥터 둠이 아니라 닥터 호프? 아, 희망? 닥터, 예. 닥터 호프로 바뀌셨어요. 뭐, 저는 뭐 데이터로 이야기하는데요. 데이터로 제가 보낸 데이터 과대평가됐으면 좀 비중을 줄이시고, 저평가에 넣었으면 늘리시는 게 낫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추세가 있는데, 추세를 따라간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추세에 접근하고, 밑으로 가면 올라가지고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지금 지나치게 추세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다.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하고 저랑은 약간 이 평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균에서 벗어났을 때 반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역발상 투자자, 컨트레리언 투자자, 네. 약간 그런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싸면 무조건 사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네. 비싸면, 아,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 사실 뭐 더 단기적인 흐름은 그거는 아무도 못 맞추는 거고. 그때 대표님이 네. 딱 일정 시점에서 투자자를 돈 안 받으셨잖아요. 아유. 그거 보고 대단한 거예요.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가게 보면은 뭐 모든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익률이 좋으면은 그 펀드로 돈이 더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면은 또 그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나중에 심각한 휴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 대표님이 딱 그 일정한 순간에 돈 안 받겠다. 사실... 이거 보고 정말. 아, 네. 저는 저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저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전문성하고 도덕성 이런 걸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전문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성만 있으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그때 보면서 야 이분이 전문성, 도덕성도 갖추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좀 칭찬해 주셔서 민망하고요. 제가 펀드 매니저로 그래도 장수하기 위해서 예. 뭘 피해야 되나부터 생각했거든요. 예. 예. 첫 번째가 조그만 종목 하지 말자였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자문사의 흥망성쇠를 제가 봤더니요. 예. 아, 조그만 종목 해서 다 망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운용사의 펀드가 왜 장기적으로 마질란 펀드처럼 예. 장기적으로 장수한 펀드가 없을까 고 고민해서, 아, 비쌀 때 마케팅이 사실 장이 제일 좋을 때 돈이 제일 많이 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아, 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 과열 국면에서 돈을 받아서 그렇구나.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추세가 거기서 끝날 줄 어떻게 합니까? 예,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아, 그 대중들이 칵테일 파티 이론처럼 다들 주식으로 몰렸을 때 비싸지고, 아, 결국 그 비쌀 때 주식을 산 것 때문에 아, 꺾이는구나 알고도 예. 이미 비쌀 때 산 고객이 있으니까 기존의 고객 거를 못 팔게 된다라는 결론을 예,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쌀 때 잘 샀는데 위에서도 계속 비쌀 때도 다른 고객의 예. 신규 자금을 받다 보면 아 이게 스텝이 꼬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아 여기서는 받지 말자 한 게 이제 2021년 1월 8일 날 결정해가지고요. 예. 그게 3,150이었어요. 정말 잘하시네. 아무튼 그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선순환이 들어가려면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24% 저평가되었을 때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사야 된다 무조건. 그렇죠. 예. 교수님 24% 저평가됐다고 하니까 이게 25%라고 보면 만 원이 7,500원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7,500원이 다시 만 원이 되면 33%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주식으로 33% 벌면 무조건 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그냥 눈 감고 작년 하반기부터는요 예. 그냥 괜찮습니다. 지금 예. 예, 2500 밑에서는 와우, 계속 사야 됩니다. 예. 꿋꿋하게 그러고 있는데 예. 아우, 올해 1월 초에 2180 가니까 그때는 스트레스 이빠이 받더라고요. 교수님도 올해 3월, 4월 달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저는 환율이 1440원 갔다가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300원이 넘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좀 주식 팔고 있는데 저는 뭐 2분기 중반 후반 되면 환율이 다시 1220원 밑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달러 강세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뭐 미국 고용 엄청 좋게 나왔고 소비 좋게 나왔고 물가 예상보다 높은데요. 저는 2분기, 3분기에 미국 경제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근데 이거는 뭐 제 견해뿐만 아니라 제 모델로 나온 수치인데요. 근데 가장 최근 오늘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오. 3분기 마이너스 0.1이에요. 아, 그래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죠. 어? 잘못하면 리세션도. 예. 그러면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수가 없죠.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예. 원화 가치는 오른다. 우리 환율 떨어진다. 예, 그때 또 외국인들이 한번 저는 많이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4, 5월장이 예. 상당히 뭐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선행지수를 예측하면서 예. 통계청에서 발표한 선행지 순환변동치라고 있거든요. 예. 그걸 예측하면서 저도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2021년 6월에 정점이었었어요. 근데 제 전망 코스피 고점하고 똑같았네요. 똑같아요. 물론 그 코스피가 선행지수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그걸 제가 전망해 보니까 물론 제 모델에 나온 수치입니다만 하면 올 3월에 저점이 나와요. 아 경기순환 선행지수 선행지수가 3월에 저점이 나온다는 말은 그 이후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예, 올라가다가 하반기에는 좀 주춤하지만은 일단 3월에 최저점이 나오거든요. 예. 물론 이제 또 지나보고 제가 계속 데이터 발표하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4월, 5월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행지수 떨어지기만 했는데 이게 올라간다면 아마 저는 주식시장 투자하신 분들도 좀 생각이 달라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경제지표는 나타낸 거는 정말 어렵죠. 네. 요즘 기업 재고 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재고율이 최고거든요. 예, 지금 최고죠. 네, 우리 경제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한국은행 BSI 기업 경기 실사지수 보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현재 경제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경제지표만 보면 지금 주식 투자 못 하시죠. 사실 이렇게 경기 나쁘다는데 주가는 2135에서 최근에 2500 근처까지 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가는 그렇게 미래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는 현재 경제 지표는 보지 마시고 미래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들 한번 찾아봅시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과 같은데 아직까지도 2500 밑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예. 2240이 24% 정도 저평가되어 있으면 아직까지도 한 2700 정도를 보고 가도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외국인 말씀하셔서 제가 외국인 그 순매수 데이터를 쭉 한번 봤거든요. 예. 봤더니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의 예. 17조를 샀더라고요. 예.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예, 그 중국에서도 많이 산 거 아시죠? 예. 중국 시장에서도 아, 이렇게 많이 산 걸 보고 제가 야, 얘네들은 환배팅이다라고 예, 생각했거든요. 예. 그냥 이거는 주식으로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율 자체가 즉 달러 약세로 예. 가는 예. 그런 약간 외국인의 매수세는 약간 환배팅으로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달러 약세, 뭐 이안, 유로, 엔 다 강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작년에는 뭐 10월까지 달러만 강세였죠. 킹달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제 견해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그 다음에 아이비들이 뭐 어떻게 전망한가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 생각하고 다른 점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같이 보는데 아 요새는 저 거기나 제 생각이나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들도 올해 내년 달러 약세, 엔유로, 위안 강세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방향이 그렇거든요. 네. 너무 또 전부 한 방향이라 이게 틀릴 수도 있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세계 그 주식형 펀드 이동 보면요. 네. 미국으로 주식형 펀드 자금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유럽으로 좀 들어가고 중국, 아. 우리나라, 대만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기관들은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체크하잖아요. 저희도 매주 월요일 날 체크하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에 킹 얘기를 들은 분이 두 분 계시죠? 킹 달러랑 이제 킹 영이. 교수님도 이제 완전히 작년에 킹 영이셨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일단 안전자산으로 달러로 이렇게 막 도망가는 흐름이었다가 네. 작년 딱 하반기부터 강한 달러를 팔아가지고 이제는 이머징하고 예. 이렇게 사는 게 눈에 막 보이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는 채권을 좀 팔긴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채권도 계속 외국인 매수 아니었습니까? 예. 1월 달에 팔았지. 작년 연간 전체는 채권 매수했었습니다. 순매수였죠? 예. 아직 2월 데이터는 뭐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요. 올 1월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6조 원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예. 이상 순매수했는데 채권 시장은 6조 원 좀 넘게 팔았거든요. 아, 예. 채권 팔아가 주식 산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뭐 2월 통계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는 안 빠져나갔을까요?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요. 1월 말 기준으로 9.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채권하고 주식하고 외국인 구조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어. 우리나라 주식은 27% 외국인인데요. 네. 그 자금 중에서 40% 넘게 미국계 자금이에요. 예, 예. 미국계 자금이죠. 근데 채권은 47%가 아시아계 자금이고요. 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 우리 채권을. 채권을 산 거네요? 예. 아, 그러면 뭐 중국 일본? 자금일 겁니다. 중국, 일본 자금. 아. 예.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 30%가 나와요. 아,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계 자금 둘이 합치면 거의 80%가 우리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주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채권은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계 자금은. 그래서 가끔씩 채권 시장에서 중국계 자금이 들어와서 채권을 샀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 최근에는 중국은 또 미 국채를 좀 팔았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많이 팔았어요. 아, 많이 팔았습니까? 예. 그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WTO에 가입하고 예. 미국하고 교역에서 한 6조 달러 이상을 무역 흑자를 냈거든요. 이야, 와, 6조 달러면 7천조 이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8천조다, 예. 그죠? 예, 그 돈 일부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죠. 아. 그리고 2013년 무렵에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이 1조 한 3천억 달러까지 갔었어요. 뭐, 중국이 그,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예. 근데 작년 말 보니까 8,700억 달러로 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중국이 엄청 팔고요. 예. 그걸 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금을 사고 있습니다. 아, 중앙은행.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예. 달러 가치가 결국 떨어질 건데 예. 달러는 오히려 강세로 갔기 때문에 예. 달러 팔아가지고 아예 금 사거나 예. 우리나라 국채 같은 걸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사는 거네요. 예. 원화를 오히려 달러보다는 원화가 오히려 예. 나을 거야. 예. 야, 그 엄청난 큰 변화가 지금 예. 일어나는 거네요. 예. 근데 국민연금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익률 목표치를 5.4%로 낮췄어요. 아, 연평균 5.4로요? 네, 5.4로. 근데 그거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아시아에서 꼭 국가 ETF를 만약에 산다면 네. 어디가 좀 좋아 보이세요? 저는 뭐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